나는 호진감래요. 지금 처자들 앞에는 얼음 덩어리들이 놓여 있어. 이 얼음 안에는 처자들이 가져가야 할 힌트가 놓여 있어. 그렇다면 이거를 깨야 된단 말이오? 맞소. 뭘로 깨는단 말이오 이거를? 그래서 내가 우리 양같이 규수님들에게 도구를 선물하도록 하겠소. 자 그러면 1번부터 12번 중에 우리 까꿍 처자들은 몇 번 도구를 고르겠소? 자 12번을 듣고 하겠소. 가보라. 아! 헐! 괜찮아. 소녀 1번. 1번이요? 정말 확실하오. 정말 확실합니다. 1번을 주시오. 오! 와! 오, 나쁘지 않아. 많지. 같은 서양에서 넘어온 물건이요. 축하하오. 좋은 물건을 고르셨소.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티아라가의 보람 양께서는 네. 어떤 번호를 고르시겠어? 8번. 8번이요? 좋은 걸 고르셨군요. 굉장히 날카로운 물건이요. 8번을 주시오. 이리 오시게. 안돼. 여기 있어. 방세시오. 조심해서 다루시오. 자, 그러면 네. 우리 까꿍팀 얼음을 깨시오. 고생하시오. 하나소팀 지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도구를 잘 선택하면 굉장히 빠른 진행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가장 혼기가 가득 차신 우리 나르시아께서 먼저 고르시지요. 행운의 7번이겠습니다. 행운의 7번이요. 주시지요. 혹시 배고픔을 찍어드시고요. 장난하시오. 그렇지 않소. 어떻게 보라네. 잘 들으시게. 자 이제 마지막 신경하는 방법이요. 아이유. 우리 귀염 아가의 이유야. 네. 이젠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오. 그렇소. 오늘 밤새 얼음하고 실험을 할 수가 있어. 확실하게 정해진 번호 잘 생각해서 고르시게. 11번으로 하겠소. 허허! 11번을 고르시겠다고요? 정말 11번을 고르시겠다고요? 그럼 11번으로 하겠소. 기발한데요. 좋소, 당장 주시오. 둘이, 둘이. 정말 괜찮겠어? 아니, 잘하겠어. 정말로 바꾸겠어? 한 번만 봐주시오. 우리 이것도 바꾸겠어. 무슨 짓이야? 이거는 그거에 한 10배쯤 돼요. 좀 봐주시오. 정말로 바꾸시겠어? 바꾸겠어. 봐주시오. 저기 왔어. 안 돼요. 내가 굉장하오. 집에 가고 싶어. 열심히 두드리시게. 우리 잠깐만 갑시다. 당장 왔다. 어서 얼음을 깨시오. 잠깐만. 와 진짜. 저기요. 불편하면 어떻게 욕을 하면 좀 드릴까? 욕에 좀 남는데. 오빠 힌트를 알려줄게. 뭘 것 같아? 빨리 끊어봐. 봐봐요. 잡상. 잡상이네. 잡상. 어처구니. 맷돌 손잡이 있잖아요. 어처구니. 그 다음에 지붕. 가장 중요한 힌트는 지붕인데 이 세 가지에 연관되는 정답이 뭘까? 검색어? 영어 검색어가 아니야. 연관되는 정답. 뭘까? 정답을 그 세 가지가 연관되냐? 잡상? 잡상, 어처구니, 지붕. 어렵죠. 어렵죠. 생각. 잡상이 잡상이나 잡상? 그러니까 잡물건데. 박? 박? 근데 그게 지붕이랑 뭔 상관이지? 지붕 위에 박이 달려 있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야? 어처구니. 어처구니 박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어? 아닌가? 같은 나무로 만. 박인가? 이것도 박이야. 그니까. 이거 바가지잖아. 박으로 만든 거잖아. 찍으셨습니까? 일단 찍어봐. 여러 개 찍어도 되니까. 마실 수준이요. 급하지 않소. 급할수록 돌아가라. 자, 다른 팀들 다 맞추고 갈 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 맞춘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 이게 제일 그나마. 와. 아우. 밤새도록 얼음만 깨다 끝나니까 잘 골라야 합니다. 민주 양부터 고르시오. 4번이요. 열심히 밝으시게. 몇 번을 고르시오? 열심히 빚으시게. 아닙니다. 오연이야. 몇 번을 고르시오? 5번을 주시오. 이게 뭐예요? 5번이요. 하토토 와 조심해서 자르시오. 네, 답을 찾았습니다. 축하하오. 마지막 고진감내 단계를 통과하셨어. 통이요. 하! 두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또 올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내 머릿속에 이미 여러분 당신들 그 이상으로 난 생각을 하고 있어. 요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저걸? 예, 잡상이라 하길래 그런 뭔가 이렇게 탑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어. 자, 일단 내려가시오. 네, 아닌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적 수준이.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 모습. 체력적으로도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것 같소. 그러기에 이 내관은 너무 감동하여 여러분들에게 금결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갑시다. 이렇게 판티. 오, 다 올랐다. 수고 많으셨어. 아니 내 머리 끝에 뭘지요? 뭐가 그렇게 줬어? 아, 깨셨어? 최초의 통을 받을 수 있는 조가 될지 민 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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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했어. 깍꿍요 통이요. 아이들 판결하도록 하겠소. 통!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했던 이 팀이 가장 제일 늦게 왔소. 방송을 보면 아쉬워.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팍팍 다시
자활. 하기 시습지면 무역 열어라. 공자께서 말하시길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셨어. 요새 공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목이 무거워 보이십니다, 지금 아마. 자, 놀이개가 몇 개인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꿍녀 놀이개 8개, 김내건과 아이들 놀이개 7개, 이매빈 놀이개 10개, 안아서 놀이개 2개 획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에서 세자빈이 되면 상선 내놈의 자리는 피바람에 몰아칠 것이야. 김내가 멀쩡해졌어. 아, 나 바보지 마요. 자, 알았어.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충전마마께서 우리 재간택 교수 후보들께 오늘 특별히 우리 땅에서 자란 한우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충전마마, 충전마마, 충전마마. 지금부터 교수들의 지식을 겨뤄보도록 하겠어. 모든 학식 대결이 끝나면 네 개의 조 중 한 조가 최종 진출하게 되었어. 즉 삼간택 세자빈 후보가 되는 것이오. 교수들의 학식일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 중간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니 잘 활용하시길 바라오. 자, 이번 문제의 난이도는 중이오. 혹시 더블 찬스 사용할 팀 있어? 더블 찬스! 더블 찬스! 더블 찬스에서 정답 맞히면 무려 놀이개가 6개가 지급이 돼요! 틀리면! 하지만 틀리면! 놀이개 3개를 뺏어오도록 하겠어. 문제를 내도록 하겠어. 태종실록에 따르면 일본 국왕이 이 동물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한 관리가 이 동물의 모습을 보고 못생겼다고 비웃고 침을 뱉었더니 화가 난 이 동물이 관리를 죽였죠. 조정에서는 사람을 죽인 이 동물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상소하였고 전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동물. 이 동물을 처음 보면 못생기고 희한하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전마마의 힌트가 상당히 큰 줄 아래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소. 5, 4요, 3이요, 3의 반의 반, 2요, 1이요. 됐소. 정답을 확인하겠소. 하나, 둘, 셋, 들어주시오. 원숭이 같기도 한데. 중전마마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군요. 예, 그러나 그 정답은 단 한 명이옵니다. 진짜? 나 소진 교수 코끼리요? 네, 밟아 죽였을 것 같은데. 코끼리. 저기. 김춘원에 간 하마는 뭡니까? 하마 힘이 세지요. 세지요. 근데 못생겼어. 못생겼지요. 네. 정답 아닙니까? 노래만 살려. 근데 못생겼다고. 김춘원에 간.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답입니까? 하마.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코끼리야. 박영진 대가팀에게 놀이개가 무려 6개가 주어진다고. 자, 우리 김대희 대간, 허준 대간의 놀이개는 3개씩 뺏어오도록 하겠어. 1조와 4조 손드시오. 공동 1위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어. 왕중왕전. 자,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 1조와 4조 잘 보고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였던 물건인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